목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죠. 자,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은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자 아이 거는 제가 만들고요. 남자 아이 거는 우리 서준이가예요. 네, 서준이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여기 우리 앞에 이렇게 포장지가 준비가 되어져 있을 건데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나중에 여기 안에 사탕을 넣고 돌돌돌돌 김밥처럼 말 건데 마지막 부분에 딱 붙을 수 있게끔 양면 테이프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쭉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쭉 잘라줄게요. 자, 여기 부분을 가위는 조심조심 자, 잘 잘랐습니다. 가운데 사탕을 붙여줄 건데 사탕이 움직이지 않게끔 붙여주기 위해서 양면 테이프를 한 번 더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양면 테이프를요 이렇게 우리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쭉 하나 붙여주세요. 어, 붙었잖아요. 빨리 해야죠. 됐다. 할 건데 떼기 전에 사실 더 좋은 건 가운데 중심이 어딘지 알면 딱 보이는데 반 딱 접어서 중심이 여기구나 라는 걸 알면 너 가운데가 어딘지 알아요? 중심? 넌만 여기. 저는 여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심이다가 잠깐만요. 저 중심 모르겠어요. 저 이미 저 이렇게 붙여놨어요. 안돼. 됐다. 중심이 여긴가요? 그쯤일 것 같아요. 여기쯤. 잠깐만요. 거꾸로 붙여볼게요. 그러면 네? 그럼 중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됐다. 중심이 여기예요. 이 킨더 조이. 이거 킨더 아닌 것 같아. 조이. 조이밖에 없어요. 얘는요. 킨더 졸리 초콜릿 비스킷 볼 해가지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안에 아이들은... 가면 뭔가 킨더조이처럼 여기 안에 이렇게 돼있어. 뜯어버리면 어떡해? 안에 보여줘. 알았어. 그럼 합쳐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운데다가 어떻게 붙여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붙여요? 이렇게요. 테이프로 살짝 붙입시다. 하나. 중심선이 여기 반대로 옆으로 눕혀주세요. 너무 긴 거보다 옆으로 한쪽으로 길게. 옳지.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오늘 사탕 말고요 젤리를 준비를 했어요. 카라멜 젤리 같은 건데 이거는 호트 젤리 같은 거. 그거 이런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귀엽죠? 요 아이를 기차처럼 줄줄이 매달아 기차처럼 줄줄이 간격이 있어야 돼요. 간격이 없으면 리본을 못 묶어요. 맞아요. 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목 뒤에는 리본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mm 리본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요 리본을 자,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잘라서요. 반으로 딱 접어서 어떻게 잘라요? 반으로 접어보세요. 반으로? 네, 알겠죠? 아, 잠깐만요. 잘 안 잘라지네요. 자, 양쪽을 들고 여기 붙이세요. 눈물인데 저는 진짜 눈물이 나요. 자, 이거를 양쪽으로 붙이세요. 양쪽으로 붙이세요. 양쪽으로 붙여주세요. 양쪽. 네. 어떻게 돌려? 자, 다른 데는 신경 쓰지 말고요. 가운데만 딱 잡고. 잠깐만, 저기. 네, 가운데만 잡고 돌돌 말면 돼요. 가운데, 여기? 네. 그 졸리만 잡고 이렇게 돌돌 말으세요. 됐죠? 네. 자, 안 풀리게 다시 펼쳐보세요. 네. 여기를 테이프를 한번 붙여요.
테이프 가지고 어디로? 여기 이렇게 딱 닫은 다음에 테이프를 한번 딱 붙여요. 당겨서 이렇게 당겨. 네, 딱 당겨서 테이프를 한번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붙이고.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양면 테이프를 가운데부터 찢으면 이렇게 점 벌어집니다. 잠깐만요. 저는 어렵네요. 어, 가운데부터 뜯어도 되는데. 봐봐요. 가운데, 엄마 가운데 뜯었는데 봐봐. 엄마 어디 하고 있는지. 어, 그렇네. 어, 가운데 어떻게 뜯어요? 가운데는 왜 뜯겨요? 그러면 가운데부터 고정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자. 자, 이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됐던 거를 짠! 돌돌 말아버려요. 어, 그러면. 끝까지 말아요. 끝까지. 네, 그대로 또 끝까지. 삐뚤어지지 말고. 잠깐만요. 됐죠? 네. 자, 끝까지 말았으면, 자, 잡아보세요, 방망이처럼. 네. 잡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당겨주세요. 하고, 샤. 이렇게 샤. 하면 붙어요. 이거 봐요. 샤. 옳지. 네, 이렇게 망설 한 개 더 할 건데요. 자, 이 아이를 또 놓고. 잠깐만요, 아직 저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요, 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잠깐만요. 혹시 지저분한 게 들어가지 않도록 좀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망사 항상 여기 끝에다가 놓고 돌돌돌돌돌돌돌돌. 안 됐나요? 아, 됐다. 아, 잠깐만요. 안 돼. 아직 가져가지 마세요. 마요. 어, 한 번이라도 붙여줄 수 있지요. 자, 어디있지? 자, 딴 데는데 돌려요. 아, 돌린, 어, 안 뿌리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자,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묶을 거예요. 묶을 거예요. 자, 여기에, 요렇게, 어, 샤워드 끈이 있어요. 샤워드? 이거 끈? 여기 있어요. 끈? 어떻게 껴요? 바탕처럼 요렇게. 어떡해요? 저 어디가? 가운데, 여기 가운데 짠! 이렇게. 있죠? 여기를 이렇게 두 개를 묶을 거예요. 이렇게. 두 바퀴 안 돌려도 돼요. 두 바퀴는 안 돌려도 되지만, 여기서 꽉 묶고. 잠깐만요. 꽉 묶으면은 사실 이거 안 풀리기 때문에 두 번 안 묶으셔도 괜찮아요. 잘라주세요. 여기, 잘라. 어이? 어, 가위를 거꾸로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잡아요. 아, 거꾸로 잡았어요? 가위를 너무 안쪽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가위 서준이 가위질 잘하는데, 이거 가지고 꽃가위 갖고 잘라봐요. 잘 안 되면. 네. 꽃가위도 잘 안. 그쵸? 그렇지. 자. 잠깐만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도 살짝 길어가지고. 예쁘게 잘라주세요. 여기도. 됐다. 오케이. 자, 묶었던 자리랑 같이 보이게끔 또 보이는 자리에. 잠깐만요. 짧은 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짧은 게 들어가고. 땡겨요. 쭉 땡겨주세요. 네. 그러면 킬. 잠깐만요, 아직 다 안 잘랐어요. 소유? 맛있겠다. 됐어요? 마법문서. 네? 또? 여기 그 다음 있잖아요. 또 사탕 한 개 더 있잖아요. 거기. 네? 묶어줘야 돼요. 네, 거기도요? 사탕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작지만 묶어주세요. 열분 같죠? 짠! 이것 봐요, 뭔가 그거, 이것 봐요. 안녕! 뭐 잘라요, 너 끝나! 자. 이거 잘라요, 너무 기니까. 너무 기네요. 네. 자, 이 꼬리처럼. 아. 이렇게. 아, 휘어요. 이렇게 휘어요? 네. 제가 생각을 하고요. 오. 이렇게. 어, 앞으로. 저는 목이. 저는 머리가 커가지고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줄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렇게 놓고. 퐁퐁퐁퐁.
뭐. 자, 그리고 이렇게 반짝이는 리본이 있어요. 반짝이는 리본은 저...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이것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반짝이는 리본은요. 네.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칸에다가 묶으세요. 이렇게 또 묶어 주세요. 어떻게 그냥 묶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두 번째 칸에야. 네. 간단하게 묶어 주세요. 어, 뭐야? 아? 응? 잠깐만요. 할 수 있어. 에이스 블리본. 리본을 여기 가운데다가 똑 두세요. 이렇게. 여기 두고 다시 요거 다시 반짝이 두 개 잡고. 이렇게 반짝이 두 개. 아, 잠깐만. 네, 다시 얘를 꼭 묶어 버리세요. 허리를 짤막하게. 짤막하게. 옳지. 묶였죠 얘가. 그렇죠. 자. 묶인 아이를 이제 밑으로 다 내려주세요. 자, 밑으로 다 반짝반짝. 자, 여기 뒤에 글루건을 칠해서 자 여기다가 또 조심 옳지. 어, 붙였어요. 됐다. 붙였어요. 글루건은 조심 조심 조심.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하나 더는 자, 여기 아래쪽에 칸 근데 있죠? 근데 이거 반짝이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어, 여기도 반짝이 없이 이제 이번에는 깔끔하게 얘만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좀 칠을 한 다음에 뒤에 좀 칠을 해요? 네, 이제 얘만 딱 붙여주실 거예요. 좀 칠을 이렇게 이렇게 칠을 이렇게 쏙 붙여주세요. 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돼요. 네, 여기만 이렇게 묶어줄 건데요. 여기는 자 우리 아이 목의 길이 맞춰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 목 길이는 잠깐만요. 저 얼굴 제 길이에 맞춰서 이제 뒤에 리본을 묶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보통 길이로요. 우리 목이 들어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 꽃머리, 꽃목걸이 같이 걸어볼까요? 이렇게 어때요? 김치? 찰칵! 너무 예쁜 꽃목걸이 완성! 그거 해줘. 좋아요, 구독 해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